저희가 요즘 카라반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너무 큰 카라반은 주행이나 주차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작은 카라반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딱 일어섰을 때 층고도 머리 위로 요만큼이나 넘어요. 이렇게 2인 침실 세팅을 하고도 이렇게 테이블과 식탁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카이트 카라반은 지난번에 박람회 때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 사이버 카라반 570 모델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과 어울리는 멋진 디자인의 카라반. 내부는 진짜 호텔 부럽지 않은 큰 사이즈의 카라반인데, 이 동생이 나왔습니다. 사이버 카라반의 작은 버전 3,400급, 정확히는 390. 이 본체 사이즈가 390이라고 해요. 이게 작은 사이즈지만 안에 살펴보니까 4인 가족도 이용이 가능한 사이즈인데요. 우선은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사이버 카라반처럼 테슬라 사이버 트럭 같은 디자인입니다. 나중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우리나라에 출시되면 같이 이렇게 세트로 끌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툼한 카라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내부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서 놀랐습니다. 메인 공간인 거실 겸 침실 공간이 꽤 넓습니다. 2.3m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카라반인데, 180에 근접한 제가 서도 공간이 꽤 남아요. 식탁을 세팅한 상태에서도 둘이 누울 수 있어서 식탁 양쪽에 두 명씩, 네다섯 명 정도는 앉을 수 있고, 무엇보다 저녁에 피곤하면 정리는 다음 날 아침으로 미루고 잘수 있죠. 침상 쪽 삼면창으로 개방감이 너무 좋은데, 위쪽에 큰 천창이 달려 있어 낮에는 전등을 켜지 않아도 채광이 잘 돼서 밝고, 저녁에는 별 보기도 가능하고, 늦잠을 잘 때는 블라인드도 칠수 있습니다. 식탁을 내리고 쇼파 쿠션을 펼치면 전체가 침상이 됩니다. 제가 굴러보니까 4인 가족이 자면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위쪽으로는 전체가 수납장이 둘러져 있어 내부에도 수납 공간이 엄청 많고, 제일 안쪽에는 간단한 짐을 올릴 수 있는 선반과 콘센트가, 코너 간접등도 세련되고, 위에 수납장이 또 있어요. 전면창에도 블라인드가 달려있고, 카라반 창문에 모기장과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욕실문은 템버도어로 되어 있어 간섭이 없고, 기본으로는 샤워실만 되어 있고, 보정식 변기를 추가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변기를 설치해도 샤워할 공간은 충분하고, 아래쪽에 샤워기를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방 조리대는 스텐으로 되어 있어 편하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도메틱 카라반용 싱크대에 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 전자레인지랑 수납 서랍, 옆에는 LG 컴프레셔 카라반용 냉장고가 들어가 있어요. 위에는 냉동, 아래는 냉장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양쪽 쇼파 밑에는 큰 수납함이 있는데, 우측은 전기 및 배터리 설비가 들어가는 곳이고, 좌측은 무시동 히터, 보일러 설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출입문 옆에는 직관적인 컨트롤 패널이 있고, 출입문에 블라인드와 모기장이 있는데, 모기장이나 블라인드를 펼친 채로 문을 닫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카라반 외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전면부에 메인 수납함이 크게 있는데, 이 안에 짐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반대쪽에서도 이어지는 관통형 수납함이라 낚싯대나 긴 물건을 넣을 수 있어요. 후면 우측에는 외부 샤워기나 공구를 보관할 수 있고, 좌측에는 고정식 변기 카트리지가 들어갑니다. 알코올 커플러가 장착되어 있고, 전면에 카이트 로고가 크게 있는데, 이 로고의 비밀은 이 안에 에어컨 실외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옵션으로 어닝도 장착할 수 있는데, 간편하게 당겨서 사용하는 새로운 어닝이 장착되었더라고요. 설치 철수가 더 간편한 신기한 어닝도 좋아 보입니다. 카이트 사이버 390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말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고카프 카이트 전시 부스에 방문하시면 실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카이트는 정모 행사가 유명한데요. 저희도 참여해서 미니 카페 이벤트로 커피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카이트 정모에는 다양한 선물과 아이들을 위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또 저녁에는 멋진 공연도 하더라고요. 카이트 정모에 와서 유저분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다들 행복하게 캠핑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카이트 카라반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